敬愛伝って色めてきたんで、いけドラマ撮ろうと思ってますよ。天満さんさん、ああ、じゃあ、언젠가 그렇게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걷기 대회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옷 중에서 옷을 입고 건 플리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내 추억이 떠올라서 요거 야 저게 우리 첫 키스 라고 하다가 많이 꽤 박기성 집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옷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건져내면서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내가 하고 있고 나는 지구 살리는데 동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습니다. 진짜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돼요. 예, 이렇게 재활용에 일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심지어 서울 시내에 있는 뭐 벼룩시장이든지 아니면 황학동 뭐 동묘시장 네 이런 곳을 일부러 또 해외에서도 찾아온대요. 저 가봤어요. 예.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 옷도 세계 수준이니까 그 거기서 말하자면 구제 네. 품들을 잘 건져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런 일에 일조하시는 아주 멋진 분이에요. 그럼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뭐 자격지심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이상준님 사연입니다. 나는 육아휴직 덕분에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이와 여유있게 등교하는 행복을 맛보고 있다. 오늘도 학교 교문 언저리에서 그래, 오늘도 재밌게 놀다 와 말하고 헤어지려는데 아이가 정문으로 갈까, 연문으로 갈까 물어봤다. 나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당연히 연문으로 가야지 라고 대답했다. 학교 교문에서 아이가 소속된 1학년 교실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연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교실이 있어 가장 가까운 길이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1층의 도서관과 식당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고 또 강당을 지나 교실로 가는 아주 먼 길이다. 정문으로 가면 거리로는 좋게 100m, 아이 걸음으로는 3분 정도는 더 걸리는 길이기에 당연히 연문으로 가는 게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다. 그리고 정문은 덩치 큰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교실로 가는 길이라 혹시나 우리 아이가